발끝은 넘어가지 않게. 그래서 중심이 왼쪽으로.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. 옆으로 이렇게. 이 상태에서 무릎이 많이 안 나가야 돼요. 그럼 무릎이 안 아프죠. 그 상태에서 그대로 세워서 올리고 오른손 앞으로. 가만히 계세요. 이 상태에서 이미 올라가 있어야 돼요. 이렇게 딱 받쳐져 있어야 돼요. 왼쪽에. 중심 왼쪽. 팔 더 벌리고 왼쪽. 네. 지금 무릎 안 아프죠? 네. 네. 더 일어나야 돼요. 네, 됐어요. 네. 그 상태에서 지금은 자세가 낮은 상태에서 여기 안 잡혀 있어서 더 올려야 돼요. 잡을 수 있으면 그 상태로 하면 되는데 안 잡히니까 올리는 거예요. 어깨 내리고 팔꿈치 내리고. 네. 상체 더 세워요. 뒤로 젖혀줘요. 그래, 대퇴부에 힘이 딱 실리고 무릎에 하중이 안 가고. 무릎이 아프면 살짝 구부리면, 살짝 구부리면 요 뺑에 옆에 요 튀어나오는 근육 있죠, 이쪽에. 요 근육. 예. 네. 여기하고 여기. 여기를 많이 풀어줘야 돼요. 아, 여기요? 예. 네. 아니요, 근육. 예. 네. 요 위에 근육. 요거. 요게 근육인데, 고개를 이렇게 자꾸 힘을 뺀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풀어주세요, 여기. 풀어주고 요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하고 요 안쪽 바깥쪽을 자꾸 풀어주세요, 여기. 그러면 되게 시원해져요. 안 쓰던 이 부분을 쓰는 거예요. 이 부분을 쓰면서 여기가 자꾸 힘이 들어가니까 운동 안 하다 하면 알배기잖아요. 그렇듯이 여기가 단단해져요. 그러면서 무릎이 당기니까 아파져요. 그래서 여기를 자꾸 풀어줘요, 중간중간. 풀어주고 가볍게 걸어주고 걸어주고 풀어주고. 네. 그리고 운동하다가 좀 뻐근해지면 또 이렇게 풀어주고 여기 좀 풀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 보폭이라든지 높이 조절하면 돼요. 음양공을 많이 가지 말고. 네. 조금씩만 이동하면서 요 대퇴부 근육만 쓰게. 그리고 무릎은 최대한 벌려줘야 돼요. 그럼 발끝은 45도 이상 더. 네. 그렇죠. 그래서 무릎이 바깥쪽을 본 상태에서 좌우로 살살 이동. 그러면 이 대퇴부 근육만 쓰잖아요. 그렇게 해서 힘 길러주면 돼요. 상체는 세워주고. 아직 다리 힘이 덜 생겨가지고 그런 건데 지금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마 뻐근해질 거예요. 무릎을 조금 더 벌려주고. 그렇죠. 그러니까 무릎을 의도적으로 약간 벌리고 있어야 돼요. 무릎이 아파도 그 자세를 잡으면 무릎이 안 아프거든요. 딱 그 각을 유지하고 살살 움직이면서 다리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. 양을 조절하고 똑바로 자세를 잡는 거예요. 그러면 빨리 좋아져요.